황용사가 전번에 왔을 때보다 또 그새 많이 발전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이끌어가고 무엇보다도 황용사 신도인들의 정성과 기도 덕택으로 이렇게 날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황용사의 발전일 뿐만 아니라 황용사 신도인들의 개개인의 가슴에 담고 있는 그 꿈과 희망이 날로 발전하는 그런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부처님 또 그 사찰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불교 공부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때 개인의 어떤 그 가정과 또 사업과 가족과 개인에 딸린 여러 면의 일들도 역시 그렇게 발전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참 동반성장인 것이죠. 어느 한 곳은 잘 되는데 어느 한 곳은 안 되고 이것이 사실 아니라 알고 보면은 함께 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사찰, 내가 하는 공부, 또 우리 가정, 우리 집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 이 모든 것이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그 광경을 저는 이 자리에 와서 황용사가 발전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계절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만물이 소생하는 아주 참 뭐라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불자인들이 비록 사찰의 역사는 얼마 안 되고 또 젊은 스님께서 의지와 원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늘 여기 주지스님인데 당부하지만은 정법으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신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때 전해주는 사람도 이익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도인들에게도 그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이익이 된다. 그래서 뭐 얼른 그 어떤 뭐 사사로운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삿된 법으로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유혹이란 말은 안 맞지만 아무튼 그래서 짧은 기간에 뭐 그냥 불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그거는 안 될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은 빨리 성장하는 식물도 바로 넘어지듯이 우리 불법의 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언제나 부처님은 정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제일 부처님께서 바라시는 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스님은 이제 매달 한 번씩 부산에 와서 여러 스님들과 함께 공부도 아주 빠짐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서 공부하신 것을 여기 와서 우리 신도님들께 또 다 털어놓고 배운 대로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깨달음을 다 거기서 더해서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반듯한 스님입니다. 스님을 꼭 믿고 따르며 또 스님 하자고 하는 그 어떤 뜻대로 내용대로 함께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법화경을 가지고 공부를 중심으로 하지만은 오늘 또 동참하 법화경을 미처 공부하지 못한 분도 또 있고 해서 법화경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과 또 오늘 방편품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서품을 끝내고 방편품에 들어가는 차제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법화경은 옛날부터 아주 특수한 경전입니다. 불교에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아주 그 특수한 경전이라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도 보면은 그 옛날에 어떤 스님이 열심히 산사에서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늘 꽁이 와서 그 법화경 읽는 소리를 듣다가 그 꽁이 그 법화경 읽는 소리를 들은 그 인연 공덕으로 산사 마을 밑에 산사 밑 마을에 가서 사람으로 환생했다 하는 그런 그 증거가 있어서 스님들이 공부하는 치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무슨 그 미생물 그 꽁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스님이 법화경을 읽을 때 그 어떤 그 정신 법화경에 몰입해 있는 그 스님의 정신을 전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뜻인지는 몰라도 그 스님이 아주 법화경에 환희심을 느끼고 거기 아주 골똘히 열심히 읽고 있는 그 깊은 정신을 전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법피 선녀를 그 비록 꽁이지만은 느끼기 때문에 매일 법화경 읽는 시간에 와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 말 뜻을 일일이 듣진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느껴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뭐 말로 주고받아도 오해하기가 일쑤인데 사실 진정한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깊은 정신에서 표현되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은 그 영향력이 그 꽁이나 다른 동물에게까지도 얼마든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 영합록에 보면은 정말 부모님을 천도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한벌 사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은 사경 못해요. 자기는 사경 못하고 옛날 사람이니까 글을 알 수도 없고 해서 자신은 사경을 못하지만은 그때 이제 사경을 글 써주는 그런 거 요즘 인쇄소처럼 글을 대신 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값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법화경을 부모를 위해서 사경을 한번 잘 해서 부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가 정말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아주 좋은 그런 그 한지 종이를 이제 사서 이건 이제 내일 이제 그 사경해주기로 한 그 글 쓰는 분에게 다 이제 전해줄 거라는 그런 아주 환희심으로 종이를 이제 쥐고 와서 머리맡에도 탁 두고 그날 저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밤꿈에 부모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네가 우리를 위해서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그 어려운 삶에 돈을 모아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샀으니 이미 사경한 것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그 마음은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덕으로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험록도 있습니다. 법화경 여험록은요, 법화경보다도 10배나 더 많아요. 그 양이. 저는 이제 법화경 여험 같은 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워낙 그게 이제 내용이 우리 교과서 같은 데도 되어 있고, 또, 그 현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법화경을 열심히 그 읽고 사경한 분들이 뭐 아주 그 몹쓸 중병에 걸려서 무턱대고 그냥 법화경만 초라고 그냥 사경을 했는데 어느새 그 몹쓸 병이 그 나았다라고 하는 내가 잘 아는 분들도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법화경에 대해서 사경을 벌써 많이 했어요. 15번 정도 한문으로 된 사경을 한 15번 정도 했는데 나를 위해서도 하고 뭐 누굴 위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법화경 사경한 그 경험을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하면은 그만 감동부터 해요. 설명을 못하고 감동부터 하는 거라. 이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법화경 영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편인데 너무나도 주변에서 그런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뭐 영험록에 있는 거는 사실 그건 뭐 하나의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래 현재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법화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사경을 많이 하셔서 그런 큰 그 영험 이야기를 그 하기에 차마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차마 이런 것을 내 혼자만 듣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골똘히 이 부처님의 그 대승법의 가르침에 마음을 깊이 쓰게 되면은 그 마음의 힘의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주를 움직이고도 남을 그런 정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영혼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고 또 꽁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은 못 알아듣죠. 뭐 간다 온다 뭐 소리는 듣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간다고 하는 그런 그 뜻은 알아듣는 거예요. 뜻은 전달되는 거예요. 말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뜻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세계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는. 우리는 이 마음은 뭐 24시간 한순간도 잠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잠들어도 그야말로 신령스러운 영지라고 하죠. 또 신애라고도 합니다. 아주 신령스럽게 이해하고 또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그런 그 우리의 그 세계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아무리 고나게 잠들어도 그것은 결코 잠들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언제 나 깨어나기 이전부터 벌써 우리의 주인공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 깰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아니 미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의식이 활동할 때 또
육군이 활동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 우리의 깊은 마음의 세계, 그 마음의 세계는 그야말로 아주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참선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사경을 많이 해가지고 그 어떤 의식의 깊은 곳까지 우리 마음이 스며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세계를 확연히 깨달으시고 그 원리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경전도 뭐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최후로 열반을 앞두고 유언에 가까운 그런 그 마음으로 설하신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스님이 법화경을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고 해서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법화경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표현되고 있는가. 뭐 서품을 그동안 공부하셨다고 합니다만은 서품에서도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니까 동방으로 1만 8천 토를 비추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 한 생각의 작용이에요. 부처님이 하신 그 광명을 놓는 일이 바로 우리 한 생각의 광명 놓는 일과 맞다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마음의 광명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을 아마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또 이제 그 법화경은 지혜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궁극적 지혜가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법화경을 이제 28품 중에서 14품으로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전 14품 중에는 방편품 오늘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방편품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 14품 중에는 열애 수량품 부처님의 수명의 생명 수명의 양 부처님의 수명은 얼마나 긴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열애 수량품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전에서는 항상 열애가 또는 부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당신 이야기 같지만은 그것은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내면의 세계를 부처님은 당신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전을 보는 우리 불자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런 그 어떤 그 열쇠를 가지고 경전을 볼 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이야기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화날 때 성내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하는 바로 이러한 그 삶의 한 순간순간을 경전이라고 하는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고에 이 참 법화경 같은 것은 정말 인류의 아주 최고가는 교과서로 인생의 최고의 지침서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억만 가지의 책이 있는데 뭐 유교 서적, 도교 서적, 불교 서적, 뭐 이슬람교 서적, 기독교 서적, 기타 철학서, 뭐 문학서, 무슨 과학서, 의학서, 일체 서적
수억만 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단 한 권의 책만 선택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두말 할 것 없이 0.1초의 주저함도 없이 법학경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늘 주장합니다. 저는 뭐 생각은 둔해도 노력은 그 나름대로 이제 하느라고 유교, 도교, 무슨 기독교, 서적, 뭐 세계 문학, 철학 이런 정도의 개통서적은 보느라고 이제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교 경전을 다양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정말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뭐 책들, 뭐 불교에도 책이 많습니다. 8만 대행기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권만 선택하라면 그저 가차없이 이제 법화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교설의 완성,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완성 단계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완성 단계가 있습니다. 부처님 교설의 완성은 법화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금강경, 뭐 반야심경 이것은 아직도 미완성의 교설이에요. 미완성의 교설입니다. 그 법화경만이 이제 완성, 부처님 교설의 완성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최후로 그 설하신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또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방편품에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일대사 인연. 하나의 큰 사연. 내가 이 땅에 와서 부처로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는 가장 큰 사연. 그 중에서도 하나뿐인 사연. 하나뿐인 일이 있다. 그것은 뭐냐. 계시오입불지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고, 부처님의 지혜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들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초파일 되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부처님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부처님 오신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법화경 방정품에 있는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 고로 출연 어세라, 일대사 인연을 위한 까닭에 이 세상에 출연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초파일을 지내면 몰라도 조금이라도 불교를 아는 사람이 초파회를 지내면은 법화경에 그 구절을 인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의 가장 중요한 뜻을 법화경에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의 삶을 내 삶으로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의 삶을 내 삶으로 하자는 거. 그 부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처님은 딴 거 아니에요. 깨달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왕자가 어디 한둘입니까? 수천 수만 명이에요. 왕자 출신이. 근데 뭐 10달 태자라고 해서 특별할 게 뭐 있습니까? 요컨대 그분이 특별한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의 깊고 깊은 세계, 높고 높은 세계를 확철되어 했다는 것,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 인간의 깊고 깊은 세계, 높고 높은 그 인간의 세계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우리가 부처님이 지혜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방편품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래 이제 그 저는 법화경에 근거해서 그 부처님께서 여러 면이 있지만은 부처님을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아, 부처님은 뭐 신통이 장하신 분이다. 부처님은 영험하신 분이다. 부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뭐든지 소원 다 들어주는 분이다. 뭐 그리고 부처님은 정말 고행을 누구보다도 아주 철저히 하신 분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한 가지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은 이 세상에 제일 부자다. 우리 모두 부자 되기 좋아하잖아요. 부자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도 좀 부자절이 됐으면 싶고 개인적으로도 부자가 됐으면 싶고 똑같습니다. 일반 신도님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울산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큰 공장이 많습니까? 다 이거 부자 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도시에서 울산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생산 많이 하고 돈 많이 돌아가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거의 뭐 대다수가 같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한 사람 있죠. 뭐 스님이나 일반인이나 일반인도 스님보다 더 스님 같은 일반인이 있고 스님 중에서도 속인보다도 더 속인 같은 스님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 특수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다 풍요로운 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걸 좋아합니다. 또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어쩌면은 신도님들이 법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병 없이 공부 잘했으면 싶은 그런 꿈과 또 나아가서 아이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부장으로 빨리 또 승진했으면 월급이 좀 더 많아졌으면 뭐 이런 등등 돈과 관계되는 그런 꿈도 사실은 솔직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처님의 여러 가지 면 중에 부처님의 부자인 면 그 면을 단순들은 다른 불교 학자들은 거의 이야기 안 하는데 내가 개발한 건데 부처님의 그 부유한 면을 제가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방편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나는 대시주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대시주다. 큰 시주자다. 여기도 뭐 아마 조금 이제 저로서는 옛날부터 설판시주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해도 한 10명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보통 그 신도들의 한 10배, 20배 이렇게 좀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을 짓는데도 역시 이제 뭐 딴 사람은 이제 석가래 하나 했다면 자기는 뭐 기둥 한 10개쯤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주를 이제 설판시주라 그렇게 해요. 그래도 대시주란 말 잘 안 씁니다. 대시주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 한 만평쯤 되는 땅에다가 대황용사를 건립할 정도 돼야 그게 대시주야. 그런데 부처님은 스스로 대시주라고 했으면서 누구인데 단돈 10원 시주 한 적 없어. 밥 한 그릇 시주 한 적 없어. 당신 맨날 얻어먹기만 했지. 옷 하나 시주 한 적 없어. 그 부처님 당신도 옷이 늘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었어요. 누더기가 될 때까지. 절대 새 옷도 입지 않고 한번 입으면 완전히 그 걸레가 될 때까지. 도저히 이건 뭐 그 다른 것으로 그 활용할 수 없을 정도 걸레가 될 때까지 입으신 분이라. 그 남인데 얻어 입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법화경은 법화경이 뛰어난 점이 그 점입니다. 나는 대시주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시주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부자여야 되겠죠. 당연히 부자여야 되는 거예요. 시주를 많이 했으면 당연하지. 그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부처님은 뭐 어째서 부자냐? 부처님은 부자야. 우리 선생님의 말대로도 부처님 집이 몇 개인지 아세요? 파악 못하죠? 못해야죠. 조금 벗어나서 저 통도사로 한번 가볼까요? 그 염축산 얼마나 좋은 산입니까? 명산이죠. 이 지역에서는 아주 명산 대차가 아닙니까? 그 집들 숫자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모르죠?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그거 전 부처님 집이야. 부처님 땅이고 부처님 산이야. 야, 부처님 참 그렇게 보니까 부처님 부자죠. 뭣도 모르고 우린 다녔잖아요. 정말 저도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 거기가 부처님 집인 줄도 모르고 부처님 땅인 줄도 모르고 부처님 산인 줄도 모르고 그냥 헤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어디 통도사 하나 보입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불국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조물, 다모탑. 예. 불국사는 사실은 법화경을 이 땅에다가 구조물로 구현해 놓은 사찰입니다. 다모탑, 석가탑. 여기 이제 저기 주지스님이 아마 빨리빨리 이제 강의해서 거기 이제 경보탑품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하실 테지만은 거기 이제 이불병좌라고 해서 두 부처님이 같이 앉아 있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번역한 거 빨리 읽어보세요. 저 자세한 것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가더라도 전체 그 줄거리는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도 좋죠. 그러나 구석구석에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가 꽉꽉 박혀 있는지 이 법화경은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힘들더라도 한문으로 된 경전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에 그야말로 다이아몬드가 꽉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 저기 불국사는 이불병자 두 부처님이 함께 앉아 계시다 이 뜻인데 그 다보여래하고 석가여래야 그 두 분이 함께 있는 것을 지상에다가 구조물로 이렇게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보탑은 가장 아름다운 탑이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구조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찰에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구조물 다보탑. 그게 법화경을 이 세상에다가 그림으로 아니면 구조물로 실현해 본 것입니다. 이제 그 불국사가 달리 들어오죠. 아주 명산, 토암산, 그 아름다운 사찰. 이것도 알고 보니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어요.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옵니까? 또, 이 시간은 지금 4시, 예, 철입니다. 4시입니다, 4시. 4시 공양 올림 철이거든요. 음식이다, 뭐 과일이다, 꽃이다, 돌이다 그냥 산등처럼 쌓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 전국 사찰에 전국 사찰에 여기만 이렇게 올린 게 아니에요. 여기야 뭐 제일 못하지 사실은. 그래도 이 정도야. 제일 못해도. 그런데요 신의 큰 사찰, 신도인들이 아주 많은 그런 사찰에는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불국사, 뭐, 해인사, 예를 들어서 통도사, 저기 법주사, 이런 데는요, 관광객이 갖다 놓는 돈만 해도 감당을 못 합니다. 그게 전부 부처님 돈이야. 전부 부처님 돈이라고요. 법주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법주사 얼마나 근사한 사찰입니까? 해인사는 또 어떻습니까? 송왕사는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그 명상과 대찰이 전부 부처님 소유라. 그래서 내가 불교를 연구하다가 이제 부처님을 부자이면 부처님이 부자라고 하는 이면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눈에 다 들어오는 거야. 이야 부처님이 참 부자다. 나는 사실 속을 다는 없는데 황 선생님은 그래도 이런 절이라도 있지.
그런데 부처님 그래 부자더라고요. 아니 2600년 전에 열반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그냥 음식이다 과일이다 떡이다 뭐 돈이다 갖다 써다 붙잖아요. 아니 부처님 어째서 그렇게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가.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신은 나는 대시주자로서 크게 이 세상에 시주한 사람으로서 나는 대시주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시주를 가장 많이 했다. 그래요. 그렇게 시주를 스스로 많이 했다고 나는 대시주다 나와요 저 뒤에. 그러니까 그 시주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큰절 가서도 야 부처님 저 부자다 부자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부처님 참 부자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 큰 명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저런 또 얼마나 또 좋으면 제자들이 또 끊임없이 그것도 수리해주고 또 보수하고 뭐 온갖 거 다 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가만히 계셔도 부처님 가만히 계셔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은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제일 많은 부자입니다. 무슨 뭐 여기 뭐 울산에 있는 무슨 무슨 회사다 뭐 어디 뭐다 그거 비교가 안 되죠. 어찌 비교합니까? 일본이다 중국이다 뭐 저기 중요한 불교 국가 가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또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 그만치 부처님은 부자고 그 부자가 될 만치 시주를 많이 하신 거예요.